난 어떤 길을 가든 주를 따르리. 평탄하든 험난하든 협착하든 우주 나와 함께하니 주를 따르리. 주저하지 않고 왕국에까지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괴롭든 즐겁든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어디로 날 인도하든 따르리. 난 밝고 즐거워도 주를 따르고 사망의 골짜기서도 주 따르리. 우주 나를 돌보시니 주를 따르리. 마지막 한 걸음까지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괴롭든 즐겁든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어디로 날 인도하든 따르리. 난 어느 때나 항상 주를 따르니. 밝을 때나 어둔 구름이 있을 때나 우주 나를 안배하니 주를 따르니. 모든 염려 벗고 날이 밝도록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괴롭든 즐겁든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 예수 따르리. 어디로 날 인도하든 따르리. 나를 잃어 그들 위로
영광이나 구구치 않아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나그네 길에 슬픔 모두 참으며 멸류관 위에 대까지 불하리라. 주님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 가셨듯이 우릴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두 잃은 바 되셨듯이 앞길이 얼마 남았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 받아도 원망하난 주의 본대 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대할 때 워치마니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치마니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신실하게 그가 받은 위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충성됨과 절대적임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주의 회복을 위해 싸웠으며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952년에 투옥되어 1972년에 감금 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마지막 생애마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안배하신 환경에 머물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그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들은 그가 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육체와 자아와 혼과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도록 그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는 교훈이나 교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그가 고난의 체험에서 얻은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얻은 체험은 우리 모든 이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풍성한 유산은 그가 큰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다음은 그의 죽음에 관한 그의 조카 손녀가 기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분은 베개 밑에 종이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그 위에는 매우 떨리는 손으로 적은 몇 줄의 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분의 일생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붙잡았던 진리를 증명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네 토생.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피로 물든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양분과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워치마니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위트니스리의 마지막 말이 희생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